노원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녹색 복지 도시입니다. 이는 공공 태양광 시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긴 한데 취재 결과 일부 태양광 시설들은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하계동의 에너지 제로 주택 옆 쉼터. 지난 2006년 2월 조성된 이곳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전지판 용량은 4kW로 100W 전구 40개를 한 번에 켤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현장 취재 결과 현황판은 먹통, 발전량 칸에 불빛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작동이 될까요? 정상적인 충전기와 휴대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휴대폰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구청 등 관련 기관에 물어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구청 사업이라서 관련적인 여쭤보는 게 더 잘하시지 않으실까요? 쉼터에 있는 태양광 시설의 충전이 언제부터 안 됐는지요? 제가 이거 한번 알아보고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또 다른 장소, 공릉동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에 가봤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현황판이 세워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 현재 발전량과 누적 발전량 모두 숫자는 0입니다. 공릉 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세워진 태양광 발전 현황판 역시 발전량이 없다고 표시됐습니다. 두 곳의 현황판 모두 고장난 걸까? 아님 발전기 자체가 멈춘 걸까? 노원구에 확인한 결과 현황판의 문제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정상 작동 중이며 부대 설비 점검만 미흡했다는 겁니다. 메인 장비에서 약간 벗어나다 보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 그런 개소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결국 고장난 현황판을 방치하는 사이 태양광 발전기로 생산된 전기 일부가 의미 없는 숫자를 표시하는데 낭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노원구 전체에 공공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곳은 모두 53개소, 발전 용량은 1140kW에 달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투입된 세금만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49억 원이 넘습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목표로 공공 태양광을 설치해놓고 정작 시설에 대한 일부 점검 부주의 때문에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